네, 서울 송파구에 있는 몽촌토성은 국가지정 문화재입니다. 그런데 광고 촬영 업체가 한밤중 트럭을 몰고 이 토성 위를 올라가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.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잔디밭 위에 차량들이 세워져 있고 옆엔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. 지난 6월 21일 밤 몽촌토성을 찾은 시민이 찍은 사진입니다. 민원을 받은 송파구청이 다음날 현장을 점검해 보니 토성 잔디밭 곳곳에서 트럭 바퀴 자국을 발견했습니다. 나무로 된 울타리도 차 바퀴에 밀려 쓰러져 있었습니다. 구청 조사 결과 한 업체가 광고 촬영을 위해 트럭을 몰고 토성에 들어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이 업체는 하루 전날 구청에 토성에서 광고 촬영을 하겠다며 허락을 받았는데 문제는 약속한 조건을 어긴 겁니다. 차량 진입이나 무거운 장비나 이런 걸 이제 들어가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처음에 받았는데 밤에 허가 받은 조건하고는 다르게 들어가서 그거를 이제 민원인이 보고 이제 신고를 해서 몽촌토성 같은 국가지정 문화재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 원에 처해집니다. 구청은 해당 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황. 업체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. 지역체들이나 제작사들이 얽혀 있는 상황에서 먼저 지금 뭔가를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지난해엔 20대 남성이 국가지정 문화재인 경주 황남동 고분 위에 차량을 주차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. 검찰은 이 남성을 문화재보호 봉사활동 40시간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했습니다.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.